사사건건 오늘은 색다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요 이슈를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4위는 원희룡 후보였습니다. 살아남은 이 후보 4명, 전마다 자신이 정권교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고요. 대선 후보, 다음 달 5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도 달아오릅니다.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온라인만으로도 74.7%,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일요일에 발표됩니다. 다음 사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죠.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복원된 가운데 고발장과 자료를 건넨 인물로 지목된 김 의원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동 비리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지금 흘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인 것이고요. 김 의원 여전히 전면 부인은 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난다면서 받은 사람만 기억한다면 허위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주장했습니다. 다음 사진, 국민의힘 천막 투쟁본부입니다. 이 대장동 특검을 관찰하기 위해 국회에 친 건데요. 당 대표의 도보 투쟁에 이어서 무기한 릴레이 농성으로 장애 투쟁을 이어갑니다. 다만 연휴엔 쉽니다. 자, 마지막 사진, 세종로 공원에 들어선 자영업자들의 천막입니다. 인원 규제와 영업시간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고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20일에는 광화문 촛불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사사건건 바로 시작합니다.